뭔 일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장난 치려 하면 치라고. 성진. 알림 설정까지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우회전하라 팔로우 미 아니구나 그냥이지라 누구 있어? 장난치려 하면 치라고. 뭐 떨어졌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흉과 있는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마십시오. 저희 또마가 대신 만져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만진 것처럼 생동감 있게 만져드릴 테니까 절대로 흉과 같은 데 가시지도 말고 가셔서 물건 같은 거 만지지 마세요. 해코지 당합니다. 저희 또마는 괜찮습니다. 응? 잠깐만. 누구 있어? 잠깐만. 여기 있다. 잠깐만 이런 여러분 잠깐만 이런 어디 있어
방금 뭐이라 했어? 방금 뭐이라 했어? 방금 뭔 말소리를 들었어? 이런 것은 뭐 하는 거지? 뭐야? 너 뭐야?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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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라 했어. 떨어져. 떨어져. 여기하고 통하는 문이었어. 여기하고 통하는 문. 뭐야?
나오세요. 나오세요. 똥 안 쌌어요. 어디 어디에. 제 똥은 여러분들도 걱정해 주십니까? 걱정이 아니라 신경 쓰여서 그러겠지 뭐. 맞지라. 걱정이 아니라 신경 쓰여서 그러지. 꼭 내가 안 싼 것처럼. 내가 배 아픈 것처럼. 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와, 죄송합니다. 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솔직히 특별한 기운은 솔직히 무섭기는 해요. 제가 아까 전에 들어오기 전에 말을 했지만은 병원은 희한하게 이 코리가 좀 꺼려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불량열을 다시 갈아가면 갈 수도 있고 주점열을 다시 갈아가면 갈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망설이긴 해도 가긴 갈 것 같은데 희한하게 폐병원은 썰풀하기가 좀 무섭거든요. 근데 지금 막상 이렇게 좀 무서워도 와보니까 기운이 없으니까 솔직히 좀 자신감이 생기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영화실 한번 가볼까요? 장례식장 있는데. 이전에 여러분들 또치형이 이걸 봤다는데 거기 여기 아닙니까? 이곳에만 여기 판에만 이렇게 뭐가 굳어있네요. 희한하게.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똥이 쏙 들어가네. 근데 뭔지 압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기운이 없어. 바람? 차라리 바람이었으면 좋겠어. 차라리 바람이었으면 좋겠어. 우리 또아 방송을 보신 분들, 시청자분들은 하나같이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와, 진짜 레전드가 나올 것 같은데 희한하게 레전드 안 나오네 라고 의아해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거야.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이러니까,
오히려 이런 데서 레전드가 또 도어방송 보면은 레전드 나올 곳에서 또 레전드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계세요. 뇌파 조정할 때 쓰는 건데, 시네키지에서.